첫 번째 대결 음식 버거 만나러 조천으로 달려갔습니다. 푸짐한 양과 최고의 맛, 정성으로 탄생한 버거를 드디어 만났는데요. 패스트푸드의 절대 강자를 가린다. 야, 패스트푸드의 대표주자 햄버거와 핫도그를 먹으러 조천으로 왔어요. 먹방 차 선생, 요즘 다이어트 하는 거 아시죠? 이런 게 너무 먹고 싶어서 탄산. 아이고, 이거 시원해. 아유, 이 기름 뚝뚝뚝 떨어지는 이 햄버거 봐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패티. 이 기름 자글자글자글 흐르는 거 보세요. 이 패티가 기계로 이렇게 다 으깨져서 나온 그게 아니고 칼로 딱 다져서 만들어진 그런 고기입니다. 그리고 그걸 숯불에다가. 야, 보기만 해도 패티를 숯불로 굽는 것이 포인트. 눈으로 시간과 노동력을 더 드리는 만큼 맛도 자동 업그레이드 됩니다. 원래 햄버거를 손으로 들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처음에 딱 들어오자마자 나는 건 기분 좋은 숯불향. 아, 이건 고깃집인데 햄버거집이 아니고? 그리고 고기에 씹히는 질감. 야, 비주얼이 너무 좋은데요? 아영우 씨가 말을 안 하네. 콜라 오랜만에 먹겠네요. 전 세계 다이어터 여러분, 이런 맛 아시죠? 이렇게 진하고 기쁜 햄버거의 맛을 느끼고 이렇게 달달한 탄산의 맛 아시죠? 모든 다이어터 여러분 너무 행복합니다. 이게 일단 이 고기 자체가 일일이 다 칼질로 이렇게 다졌기 때문에 이 육질도 굉장히 탄탄하고 씹는 맛도 굉장히 좋고요. 또 이렇게 숯불로 일일이 다 구워 불향. 굉장히 향도 좋고 요즘에 이런 수제버거가 굉장히 많긴 한데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수제버거 흔치 않죠. 이번엔 핫도그다!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죠? 이 핫도그가 보통 핫도그가 아니라는 거. 여기 지금 위에 뿌려진 게 뭐죠, 이거? 땡초! 땡초 핫도그입니다! 나오자마자 식욕을 굉장히 자극하더라고요. 와, 매울 것 같은데? 이게 매운맛 좋아하시는 건데? 입술이 부랴 타는 거 아니에요? 저렇게 인상 쓰고 처음 봤어요. 요렇게 먹었잖아요. 이 아랫입술은 달달한데 지금 윗입술만 지금 얼얼해. 아, 지금 눈물 나기 시작했어. 그런데 안에 있는 이 고기도 숯불 향이 지금 그대로 은은하게 나면서 이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찾아서 먹을 것 같은데요? 매운 게 계속 땡기는 거 아시죠? 매운데 맛있어. 맛있으면서 매워. 그래서 계속 땡겨. 그런 게 맛있는 음식이야. 땡초 핫도그. 맛의 핵심! 숯불로 맛을 낸 유일무이 생